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아, 마인드 뭐 정말 그죠.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남이 이렇게 열심히 해 가니까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토요타 연구팀 이 로봇 개발을 같이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큰 회사들끼리 그죠 같이 이렇게 뭉쳐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요놈의 벽돌 쌓는 로봇이 나와 가지고 이제 건설업을 뒤집어 그렇다고 바꾼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조리식 주택도 그죠. 건설 시간을 30% 단축시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토요타 연구팀이 로봇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스 요렇게 좀 까만 표시로 되어 있는 요거는 전부 다 어디냐 하면 IEEE에서 제가 가지고 온 글들이에요. 가지고 온 새로운 소식.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토요타가 새로운 이게 로봇을 활용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큰 놈들이 그죠 뭉쳐가지고 요번 기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GPT 같은 경우가, ChatGPT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LLM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하려는 게 LBM입니다. 이건 뭐냐면 Large Behavior Model이라고 그래갖고, 로봇은 행동해야 되잖아요.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 그러한 행동을 언어가 아닌 그 행동을 이 도요다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그 학습을 시켜서 로봇이 할수 있는 수만 가지의 행동을 다 이제 그 학습을 시켜 만들어 갖고, 그럼 그거를 어디에다가 구현하느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거기서 만든 로봇에다가 그걸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을 만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 LBM을 연구하는 도요다하고 같이 합쳐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협력입니다, 지금. 예, 그러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고급적이고 때로는 고통을 보이는 전신운동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벌쩍 뛰고 뒤에 또 넘어뜨리고 막 그렇죠. 달리고 온갖 거다 하는 거죠. 유능한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반 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하고 합쳐가지고 LBM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네, 그죠? 이거 나오면은 세상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LLM 그렇습니다. 쓰지 않고 LBM으로 써버리면 또더 쉬워지겠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크게 세 가지 타입의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스팟이라고 그래갖고 그 사족 보행하는 그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또 스트레치라고 해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그 물류처럼 물류에 쓰이는 그 로봇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 아닙니까? 그세 가지 로봇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틀라스를 만드는 데 거의 14년, 15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14년, 15년 걸린 아틀라스에다가 이 도요다가 만든 그 LBM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훨씬 더 로봇이 여러 가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튼 이걸 개발한 사람은 스콧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러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에서 인터뷰 쭉 그런 얘기가 쭉 기자에 쭉 나옵니다, 그런 지금. 그런 이야기, 얘기가 그런 나옵니다.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난 1년 동안 로봇 연구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하니까 그죠. 뭐 많은 변화가 있었죠. 1년이 요즘에 정말 옛날에 그죠. 옛날에 뭐한 5년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데이터,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제 로봇이 실제로 행동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그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지금 도요타에서 연구하는 그 LBM이 점점 이제 막강해집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그 ChatGPT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LBM이 굉장히 이제 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팬테스틱한 로봇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겠네요. 그죠? 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그죠? 뭐, 교차점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할 질문인데, 큰 야망을 가지고 LBM이 일반화, 그죠? 예, 아틀라스에다가 아틀라스를 실행하는 일반화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누구나
자, LBM 넣어버리면 그냥 네, 아틀라스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뛰고 달리고 뭐 만지고 뭔가 그걸 다할수 있겠네요. 아틀라스가 제일 먼저 이 도요다의 그 LBM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로봇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이 휴머노이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토요다 얘기해서 그거 좀 달라고 해서 해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협업을 해야 그렇지, 되니까. 협업을 해야 되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쭉그 IEEE에서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제 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죠? 플레이어가 아틀라스에는 관절이 달린 머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관절이 달린 머리가 있으면 의도를 나타내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고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죠? 통합점입니다. 이 통합이고 기자가 왜 물어봤냐면요. 야, 지금 머리는 좀 사람 같지 않느냐 하고 부정적인 걸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 이거 뭐, 인간과 같지 않다. 좀 그런 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좀 변명은 좀 했는데, 저희 이제 마인드봇은 사람의 얼굴과 같이 그죠. 표정도 짓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인터랙션, 좀그 공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모양에 가까웠지만 우리에게 항상 약간 위협적이거나 디스토피아적이었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머리 모양을 명확한 명, 이거는 인간 같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10년 이상으로 휴머노이드에 일한 사람들이 이야기고. 네. 두 번째는 레고 쌓는 벽돌 쌓는 로봇 이야기. 유럽의 건설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게 나왔어요. 외부에서 보면 깨끗하고 현대적인 이제 주택이 블록처럼 그죠 쌓여 있는데 지붕에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84기가 있고 벽에는 가칠한 페인트가 마르지 않고 뭐 이런 집들이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로봇이 그 하겠다. 집을 짓기 위한 각종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만들어서 우리가 뭘 만들 때 레고의 그 어떤 부품을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드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렇게 좀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조립식으로 만드는데 실제 부담도 그 건설 시간이 30%가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조립식 건축은 공장에서 만드는 건물 부품이나 구성 요소를 현장에서 개발하는 데 의존을 하는데 아무튼 이해가 이제 많이 도와주겠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가지고 벽돌을 하고 다 그래도 3,500만 유로 이상 아마 투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큰 투자를 받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3,500만이 꽤 많네, 네, 꽤 그죠? 엄청난 3,500만 정도. 이거 직원이 90명이나 돈이네요. 된다. 합니다. 이걸 지었나 보죠,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카르네는 설계 및 시공을 간소화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제 스페인의 주택 수요 현재 공급을 앞서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이 로봇을 많이 쓰나 봅니다. 그죠? 디지털 레고로 건설을 한다. 전통적으로 건설은 비참할 정도로 단절된 사업인데, 얘들은 빨리, 그죠? AI 로봇을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한다. 이런 근데 이야기입니다. 약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레고도 뭐 모든 표현을 할수 있는 그 조각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디자인 한다든가 특별한 디자인을 할 때는 이걸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표준화된 그 레고처럼 표준화된 부품들을 만들어서 그걸 조립을 하는 거니까 그런 면은 좀 약점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싸게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그러네, 건. 그죠. 각 건물 부분을 공급할 사람 관련 비용, 탄소 발적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죠. 싸게 되나 싸게 될수 봅니다. 있다는 11헥타인가? 11헥타 건물은, 거죠. 아, 이거 이 회사 이름이 011H입니다. 아, 회사 이름. 그 회사 이름이 011H. H라는 가 회사의 건물은 제곱미터당 400kg의 탄소를 배출하는 거로 적게 30% 단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또 벽돌 가지고 지가 알아가지고 벽돌 쌓는 로봇도 이건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AUAR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AUAR 마이크로 팩토리 로봇 25만 파운드의 비용을 제공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예, 로봇 벽돌공 이렇게 자, 요 벽돌입니다. 그죠? 요 벽돌을 이렇게 쌓고 운반하고 벽돌 쌓기는 다소 느리게 보이지만은 벽돌공이 하루에 벽돌을 쌓는 평균 속도인 500개와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벽돌 쌓는 게 사람은 빨리 쌓잖아요. 그냥 톡톡톡톡 쌓는데 이거는 천천히 쌓거든요. 근데 사람은 8시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24시간을 하니까 거의 사람보다 3배 느린데 3배 이상 일을 하니까 거의 사람하고 똑같다 그럽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속도가 점점 네, 빨라지면 더 점점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꾼이, 그죠. 점점 인력이 모자라니까 인간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이 더 많은 그죠. 로봇을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이제 건설 현장도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네, 크게 변화를 줄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은 이미 암스테르담의 운하 옹벽을 다 쌓았어요. 2000짜리 빌라를 쌓았고, 이렇게, 그냥 모니멘탈 벽돌 쌓기 기계 해서 벽돌을 쌓는 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네, 그죠? 네. 그 다음에는 농업 분야에서 이제 이제 또 노동력 부족을 딸기 따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딸기 따는 이게 로봇. 이거는 또 많이 이게 봤어요, 옛날부터. 네. 예, 단몇초 안에 수확하고 포장할 수 있고, 포장까지 해주네요. 네, 포장할 수 대단합니다. 있는 저비용 딸기 따는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에섹스 대학교의 유망한 잼 생산자, 잼 네. 생산자 알키메드 잼, 딸기잼을 딸기 생산하는. 잼을 생산하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딸기를 땁니다. 2.5초마다 하나씩 탁탁 딴다고 그래요. 아이고, 네. 네, 대단한 얘기죠. 대단합니다. 여기 있네. 2.5초 만에 딸기를 딸수 있는 이 로봇 시스템은 지난 두 시즌에 걸쳐서 이미 시험을 했고, 그죠? 프로토타임 나왔고, 임상 시험은 양파, 도마도. 네. 뭐 딸기만 연상시. 따겠어요? 다른 것도 다딸수 있겠죠.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농촌에도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그냥 농촌이 고령화되었다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럴 로봇, 필요가 별로 이제 없겠습니다. 로봇이 그죠? 로봇이, 쌓아야겠네요. 그죠? 이 로봇은 로봇 팔을 사용하여 딸기를 따고 무게를 무게를 측정하고 측정하고 포장해 포장해 놓고. 놓고 노동 집약 생산. 이거 정말 그죠? 농촌 고령화에 뭐 걱정 없습니다. 그죠? 이 프로토타입은 약만 얼마예요? 만 이게 지금 가격은 15만 파운드니까 한화로 2억 7천만 원인데요. 뭐 2억 그런데 7천. 이제 이걸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만 파운드까지 떨어지니까 실제적으로 한 1,800만 원 그렇게 해갖고 팔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은 2억 7천만 원쓸 수가 없죠. 2억 7천만 원이면 집이 한 채인데.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이런 로봇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죠? 아, 이거,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토요타하고 정리를 하자면 그큰두 놈이 합쳐가지고, 그죠? 네. LLM이 아니고 LBM을 LBM을 써, 만들어가지고 네. 그것도 뭐 오픈소스로 만약에, 그죠? 나중에 내놓게 되면 우리가 많이 배워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딸기도 따고 딸기도 양파도 따고. 따고 뭐도 따고 다 이렇게 하는 농촌에서 네, 농촌 노령화에 대한 예, 어떤 이거는 그 대책이 될것 대책이 같아요. 나왔고 벽돌 쌓아가지고 그 건설 현장에 또 난리가 났고, 그죠? 이런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